영섭이라는 친구가 있다. 얼굴이면 얼굴, 공부면 공부, 돈이면 돈. 부족한 게 없는 녀석이다. 친구들을 잘 챙겨주는 건 동네가 다 알 정도로 의리가 있고 매일 아침 폐지 굽는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국밥을 사드릴 정도로 마음씨도 따뜻하다. 이렇게 완벽한 친구에게도 단 한 가지의 흠이 있었다. 여자에 대한 미치광이 같은 태도였다. 이 녀석은 여자에 대한 가치관이랄까? 인성 같은 것이 좀 이상하다. 아니, 이상하다로는 부족하다. 딱 하나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이 모든 장점을 망가뜨릴 수 있을 정도로 이 녀석은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하다. 아니, 여자에 관한 문제에서만큼은 이 녀석은 쓰레기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영섭이는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았다.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수십 번이 넘게 녀석은 고백을 받았다. 그런데 이 자식은 그걸 모두 철저하게 씹었다. 상대방 여자가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다. 대학교 1학년 무렵, 이쁘다고 소문이 잦아있던 다른 과 여자애가 이 자식에게 고백을 했다. 그것도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는 대학 건물 안 복도에서 말이다.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것인가. 얼굴이 빨개지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여자는 고백을 했다. 그렇지만 이 자식, 아니 이 새끼는 그걸 단칼에 거절해 버렸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말이다. 그래. 맛있어는 보이네. 영섭이의 말엔 어떠한 필터링도 없었다.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다. 내가 옆에서 직접 들었다. 기억하기에 그 복도에는 못해도 20명 이상이 몰려 있었다. 수업이 끝난 짧은 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보다 더욱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녀석은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저렇게 말을 했던 것이다. 그러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수업을 들으러 가버렸다. 그렇다고 이 녀석이 여자에게 전부 저렇게 대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여자를 꼬시고 데려오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영섭이에게 여자란 그저 하룻밤 자신의 욕구를 달래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데이트를 하며 사랑을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녀석이었다. 연애하자고 하는 여자들은 남자들을 호구로 보고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는 더러운 년들이란다. 22살. 그의 여름을 보내기 전까지 녀석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22살 여름방학 무렵, 우리는 각자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봉사를 하는 친구,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는 친구,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섬에서 펜션 운영을 배우던 친구까지 모두 각자의 여름을 의미있게 보내고 있었다. 영섭이는 큰 도시에 있는 클럽의 수지를 체크하고 다녔지만 말이다. 부산에서 놀고 있던 녀석이 갑자기 우리를 부른 것은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녀석은 친절하게 타고 올 KTX 티켓도 끊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었다. 너희들이 너무 공부만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풀어줄게. 그러면서 영섭이는 우리를 데리고 부산 구경을 시켜주었다. 하지만 구경이라고 해봐야 해운도 근처였고 결국에는 여자들을 헌팅해서 재밌게 놀아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헌팅은 계속 실패로 돌아갔다. 정말 말을 걸면 걸수록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헌팅은 진행되지를 않는 것이다. 녀석도 호기롭게 우리를 불러놓고 막상 헌팅이 안되자 약이 오른 듯 더욱더 열과 성을 다했지만 결국 해가 질 때까지 영섭이는 단 한 명의 여자도 데려오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해운대 근처 포차에서 소주를 깠다. 우리야 오랜만에 여자 구경도 실컷 했고 바다 구경도 했으니까 별반 아쉬울 게 없었지만 영사비는 조금 충격을 받았던지 연신 소주를 들이키는 것이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세 잔. 어느덧 우리가 마신 소주의 빈병이 여덟 병을 넘어가고 있었고 대부분은 영사비가 혼자서 마신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녀석을 끌다시피 해서 호텔로 향했다. 오늘만 날이 아니고 오늘만 부산에 있을 것도 아니었는데 이 녀석은 뭐가 그리 기분이 나빴는지 혼자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버린 것이다. 야, 개새끼야. 니 셔틀 시키려고 우리 불렀나? 아, 역같은 새끼 진짜. 난 그렇게 있는 욕 없는 욕을 퍼부어가며 넘을 끌고 가고 있을 때쯤 갑자기 비틀거리던 영섭이가 정신을 번쩍 차리더니 주위를 둘러봤다. 정신 드나? 있다. 뭐? 이 근처에 있다. 뭐가? 물 좋은 클럽. 미친 새끼. 걷지도 못하는 놈이 그렇게 대답하고는 곧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녀석은 흐느적거리면서 골목 몇 개를 지나갔고 따라간 곳에는 꽤 커 보이는 클럽이 있었다. 들어가자. 아직 2차전이 남았다 아이가. 야, 미친 새끼야. 지금 네 상태를 좀 봐라 임마. 얼굴은 시뻘개져가지고 씨. 야, 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놈이 무슨 2차전이고. 우리들은 영섭이를 말렸지만 녀석은 듣는 둥 마는 둥 클럽으로 들어가 버렸다. 클럽 안은 시끄러운 음악과 술 담배에 뒤섞인 남녀로 초만한 상태였다. 평소 같았다면 나와 친구들도 노래에 몸을 맡겼을 테지만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힘겹게 걷고 있는 영세비를 챙기는데 온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야, 그냥 가자고 이 새끼야. 기다려봐라. 내가 오늘 누구들 책임진다 임마. 미친놈, 네가 아니라 우리가 네 밤을 책임지고 있다고. 그렇게 녀석은 여자들 사이로 들어가 작업을 걸었다. 하지만 술 취한 상태에서 성공할 확률이 있었겠는가? 결국 녀석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건지 화장실에 간다는 말만 남긴 채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여기서부터는 영섭이의 입장에서 진행해 보겠다. 머리가 아프다. 뒤통수부터 계속 전달되어져 오는 짜릿한 고통은 초단위로 몸에 전달되고 있다. 아찔하다. 아찔해. 그러고 보니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로 클럽에 온 건 처음인 것 같다. 조명과 연기, 스테이지, 검은 하늘, 춤추는 사람들. 눈을 한번 깜빡일 때마다 클럽 안은 시시각각 변해갔다. 화장실을 향하는 와중에도 클럽은 계속 소란스러웠다. 클럽이 조용하면 그건 또 말이 안 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클럽의 음악은 내 귀를 어지럽혔고 사람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내 신경을 자극한다. 아, 머리야, 씨. 머리는 누군가가 바늘로 찌르듯이 아파왔고 사지 중에서 유일하게 다리만 감각이 남아있었다. 고통을 무시하고 계속 비틀거리며 화장실에 도착했고 세수를 좀 한 뒤에야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게 느껴졌다. 자꾸 감기는 눈꺼풀에 애써 힘을 주며 일행들에게 다가갔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상관없다. 아직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았다. 내일은 조금 다르게 해보는 거야. 우와,
그때였다. 일행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연예인보다 더 예쁜 여자가 벽에 기대어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와, 저런 미녀는 처음 본다. 대학교에서도 서울 유수의 클럽에서도 저런 여잔 본 적이 없다. 정말 넋놓고 바라보게 만드는 끝내주는 미녀였다. 그래, 마지막이다.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린 뒤 그녀에게 조심스레 다가갔다. 다가갈수록 점점 그녀가 아름답게 보인다. 이슬을 모아둔 것 같은 눈동자와 오똑한 콧날, 앵두빛 입술, 가녀리면서 아름다운 턱선, 어깨까지 오는 생머리까지. 영화에서 본 엘프도 지금 저 여자보다 못생겼을 것이야. 저기... 네? 내 말에 그녀는 놀란 듯이 동그란 눈으로 날 바라봤다. 정말 아름답다. 조금 상기된 그녀의 볼은 생기가 돌고 있었고 클럽의 조명이 비춰져 여러 빛깔로 물든 눈을 바라보니 정말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여기 클럽은... 혹시... 저기... 혹시... 네... 있겠지만... 머리가 다시 아파온다. 내 입에서는 계속 말이 흘러나오고 그녀도 대답을 해주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지만 내 귀에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마치 무성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녀는 내 말에 미소 짓고 고갯짓을 하고 작은 손으로 입술을 가리며 웃는 것 같지만 내겐 그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제 가봐요. 네? 잠시 졸았던 걸까? 어느덧 그녀는 내 팔짱을 끼고 클럽 밖을 나가고 있었다. 친구놈들은... 어머, 영섭씨, 무슨 소리예요? 방금 친구분들한테 인사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팔짱을 끼고 있던 그녀가 뺏으시 웃으며 대답해왔다. 맞아, 분명 아까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지. 근처 모텔로 가기로 했던 것 같아. 잠깐만, 근데 왜 모텔이지? 난 호텔에 방을 잡아뒀는데 뭐지? 영섭씨, 안 갈 거예요. 아, 네? 에이, 참. 그녀는 술이 조금 들어갔는지 홍조가 오른 볼에 미소를 띠며 나에게 다가와 속삭인다. 아까 저랑 단둘이서 마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 난 방금 전에 보석을 쟁취했고 이제 이 보석을 관찰하러 갈 시간이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새벽부터 아침이 밝을 때까지 말이다. 우리들은 클럽 안에서 2시간 동안 영섭이를 찾다가 어쩔 수 없이 호텔로 돌아왔다. 화장실 간다고 비틀거리던 놈이 갑자기 사라졌다. 몇십 분 동안 화장실에서 안 나오자 안 좋은 생각이 들어 찾아가 봤지만 화장실에서 녀석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클럽 안팎을 이잡듯이 뒤져봤지만 결국 녀석을 찾을 수가 없었다. 야,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이가? 냅둬라, 미친놈이. 씨, 뭐 돈 어디서 술 처먹고 있겠지 뭐. 조금 걱정이 됐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았다. 워낙에 신출귀몰한 놈이기도 했고 지갑과 차키는 우리가 미리 챙겨뒀기 때문에 귀중품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핸드폰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정신 차리면 알아서 전화할 것이다. 아 근데 1만원 대체 어디 간 건데? 오늘 그놈이 저지른 수많은 추태가 떠올랐지만 그래도 친구 녀석인지라 그놈이 걱정이 되었다. 침대에 누워서 메시지도 보내보고 전화도 수십 통 걸어봤지만 녀석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에라이 모르겠다 씨. 뭐 알아서 들어오겠지 뭐.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결국 나도 포기를 하고 잠이 들었고 7시쯤에 호텔 방문 열리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다. 뭐야 이거? 야, 네 어디서 처맞고 들어왔나? 호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영섭이었다. 그런데 그 녀석 꼴이 말이 아니었다. 옷은 어디서 유격 훈련이라도 받고 온 듯이 찢어지고 헤졌고 흙이 잔뜩 묻어 엉망진창이었다. 아, 이거 영광의 상처다. 영광의 상처. 뭐라는 기고 이 새끼. 미친놈 저거 씨. 어디서 그러다가 이제 왔노? 친구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한마디씩 거들었다. 야, 내가 임마들아. 너희들은 어디서 구경도 못할 A+급 년이랑 뒹굴고 왔다 아이가. 영섭이는 자랑스레 핸드폰을 꺼내들며 우리들에게 소리쳤다. 엄청난 미녀와 근처 모텔에서 멋진 밤을 보냈는데 그 과정이 전부 핸드폰에 담겨있다는 것이다. 뭐라고? 한번 보자. 우리는 녀석의 핸드폰을 낚아채서 동영상을 찾았고 어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동영상이 찍혀있는 것이다. 그중 동영상 하나를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다. 나머지 동영상엔 녀석이 나체로 흙밭을 뒹굴거나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는 등 기괴한 영상만이 찍혀 있었다. 미친 새끼 이거 아주 개지랄을 했네. 개지랄을 했어. 그치. 아주 열정적인 밤이었다. 영섭이는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이상한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다. 야, 미친 소리 그만하고 네가 찍은 건 한번 봐라 임마. 이 뭔데 이게? 하, 그래. 내가 그년을 처음 봤을 때 진짜 얼마나 놀랬는지. 와, 진짜. 점점 영섭이의 대답이 무서워졌다. 우리는 녀석을 침대에 강제로 앉혀서 어제 광란의 밤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그 동영상들을 보여줬지만 녀석은 계속 허리를 보라는 둥 진짜 장난이 아니었다는 둥 헛소리만 해대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녀석을 붙잡고 반강제로 서울로 올라왔다. 영섭이는 그 뒤로도 가끔씩 밤마다 어디론가 나갔다 돌아와서는 우리에게 카톡으로 어제 같이 밤을 보낸 여자라며 동영상을 보내준다. 하지만 그 동영상에는 하나같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영상만 찍혀 있었다. 그런데 그 뒤로 영섭이가 변했다. 여자들에게 굉장히 친절해진 것이다. 사람이 정말 한순간에 변해버렸다. 내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신에게는 최고의 여자가 있으니까 다른 여자가 모두 불쌍해 보인다는 것이다. 동정심이 들어서 나라도 잘해주자는 마음에 그러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나와 친구들은 녀석의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는 게 무서워져 녀석을 데리고 병원도 가보고 무속인의 집도 가보았다. 하지만 녀석은 태연하게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무당에게 그 여자와의 사주를 보고 나왔다.
도저히 영섭이를 말릴 수가 없어서 지금의 우리도 거의 반쯤은 포기한 상태다. 녀석에게 동영상이 오면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이 그래, 대단하다, 능력 좋다, 좋은 밤 보내라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그냥 잠을 자버린다. 대체 무엇이 녀석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걸까?